이번에 참가번호 7번 순서가 되겠습니다. 네. 아, 진검다리인데요. 응원부터 예, 감상하십시오. 응원! 야! 야! 다리는 진검다리가 최고예요!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상원, 신경무, 박정원, 최경아 양으로 이루어진 네 분의 참가 운명은 작가! 한양대학교 신방과 3학년 외에 3명으로 네. 구성된 우리 저 진검다리. 아 근데 의상이 그 말이에요? 네. 맞춰 입으셨어요? 맞춰 입으셨어요? 아 각자 색깔을 정해서 코디를 했습니다. 직접 각자 따로 산 거예요. 각자? 아니요. 그러니까 제가 끼고 좋은 걸 골라가지고 그러셨어요? 네. 말하기가 힘이 드시잖아요. 네. 계속 얘기하시겠어요? 원하시면? 네, 괜찮군요. 진검다리는 예전부터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럼요. 이제 굉장히 후배가 예. 될 텐데 옛날에는 뭐 여름이란 노래 부르고 그랬었죠. 아,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아, 근데 트로트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지요. 트로트도 부릅니까, 진검다리? 놀 때 많이 불러요. 아, 간혹가다가 놀 때. 아,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? 네. 아시는 것 가운데 조금만.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많이 아는데요. 아, 네. 많이 알지만 그냥 나오는 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그, 아, 네. 그게 즉흥적으로 될까요? 자, 해보세요. 준비했겠죠. 네.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물아 퍼져라 멀리 멀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
손등을 한질러 주어라. 예. 세상에 저렇게 즉흥적으로 잘 되네요. 네, 돌을 던져라 퐁당퐁당. 네. 이름도 진검다리예요. 네 명의 돌이 불러준 예. 트로트였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네 명의 인간이 불러줬는데 돌이라 그랬던가요? 제가 하도 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 놀 때는 저렇게 노는군요. 네. 아 알겠습니다. 네.